주님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도 가이드북 생활성경 43번째입니다. 105. 기부원을 구하다. 여호수아의 위세. 예루살렘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임금에게 그렇게 하였고 또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어 그들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아도니 체덱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왕도만큼이나 큰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아모리족 동맹군 기브온 침략 계획. 그래서 예루살렘의 임금 아도니 체덱은 헤브론 임금 호함, 야르뭇 임금 피르암, 라키스 임금 야피야, 에글론 임금 드빌에게 전갈을 보냈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기브온 구원 요청. 그리하여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아모리족의 다섯 임금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모여 올라와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빨리 올라오셔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 지방에서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여호수아, 아모리 동맹군 타격하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힘센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하늘의 우박 공격. 이스라엘은 또 베트호론 오르막길로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베트호론 내리막길로 도망칠 때 주님께서는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부어 그들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아모리 다섯 임금 퇴각, 동굴의 피신. 한편 다섯 임금이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굴 어귀에 큰 돌들을 굴려다 놓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서 있지 말고 원수의 뒤를 쫓아가 그 후군을 치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다섯 임금을 포획.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어귀를 열고 저 다섯 임금을 굴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키스, 에클론 이렇게 다섯 임금들을 그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왔다. 임금들 목 짓밟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자기와 함께 갔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임금들의 목을 짓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자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모리족의 다섯 임금을 나무 효시.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하였다. 해가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내던지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들로 막아놓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